동네 소녀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여자 아이들에게 이제 치마를 걷어 올리게 하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슐레가 빈미술 아카데미를 이제 중도에 자퇴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상 그림을 배울 게 없다. 교수들이 슐레의 그림을 보면서 악마가 너를 나한테 보냈다. 나는 이렇게 잘났다. 나는 이렇게 못하는 것이 없다. 슐레가 가진 재능이 무시무시한 것은 확실하다. 다음 전시회는 실내 이야기죠? 네. 네. 비엔나 1900 꿈꾸는 예술가들이라는 전시가 11월 30일부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데, 이 전시는 비엔나의 이 링슈트라세를 보시면, 여기 이 링슈트라세에서 요 국립오페라하우스랑 여기 빈 미술사 자연사 박물관 사이에 여기에 뮤지엄 커터라는 그 장소가 있거든요. 이 뮤지엄 커터에 레오폴드 미술관이 있습니다. 아, 이게 2001년에 문을 연 비교적 신생 미술관인데 네. 돌프 레오폴드라는 안과 의사가 1950년에 슐레 그림의 특출한 점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또 마치 헬렌 클릴로 밀러처럼 자신의 판단으로 슐레의 그림을 모으게 됩니다. 거의 2000년대 초반에 계산을 해보니 슐레 컬렉션의 가치가 5억 달러에 달했고, 결국 오스트리아 국립은행과 오스트리아 정부가 개입해서 중요한 컬렉션을 공공미술관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네. 레오폴드 미술관을 만들게 됩니다. 단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슐레 작품을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이에요. 왜냐하면 레오폴드라는 의사가 처음 슐레 컬렉션을 모으기 시작할 때만 해도 슐레는 퇴폐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로 낙인 찍혀 있었습니다. 사실 슐레 그림이 좀 퇴폐적이긴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그 누구도 슐레 그림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이 레오폴드 박사의 해안이 이제 오늘날에야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자, 한국에 들어오게 될 작품들, 일단 키스로 유명한 클림트 작품들이 몇 점 있고요. 클림트와 슐레의 사이는 상당히 어찌 보면 막역한 사이, 어찌 보면 라이벌 사이입니다. 사제지간 아니었나요? 사제지간으로 보기도 어렵나요? 약간 애매해요. 그림을 사실 클림트가 28년 연상입니다. 그리고 클림트가 이 키스라는 그림을 1908년에 그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의 즉위 60주년을 기념한 대규모 예술 전시회 쿤스트쇼의 운영위원장이 됐을 때 이 그림을 출품하거든요. 그래서 큰 인기를 얻고 또 이 그림이 오스트리아 정부에 팔리고 그러면서 이제 화가로서의 영광의 절정에 올라가요. 그 쿤스트쇼가 1909년 2회 쿤스트쇼가 열렸을 때 19살의 슐레가 클림트 제안으로 이 쿤스트쇼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슐레가 20살에 그린 이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죠. 너무 파격적이죠. 예, 슐레의 그림은 너무 다릅니다. 네. 사실 스승과 제자라면 이렇게까지 그림의 스타일이 다를 수 없을 거예요. 슐레가 20살 때 1910년에 이미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올해 3월까지는 클림트를 쫓아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그 편지를 썼을 때가 아마 1910년 말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나와 클림트가 반대 방향에 서 있다. 자기도 위에가 있다. 뭐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아니면 1910년에 이제 이런 그림도 그렸는데 둘 다 일단 아름다운 그림이라고는 도저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삶과 죽음 그 중간에 어디 경계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죠. 이 유명한 그림에서 슐레는 자신을 팔도 다리도 잘린 불능의 남자로 묘사를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유명한 이야기인데 아버지가 매독 환자였거든요. 예. 예, 아버지가 매독으로 슐레가 15살 때 매독 그 후유증의 하나인 광증을 일으키면서 죽었습니다. 근데 슐레는 아버지를 숭배했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는 냉담했고 아버지를 늘 자신의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예민한 사춘기 소년에게 아버지가 매독으로 인해서 광증을 일으키고 사망했다. 결국 매독은 성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이라는 것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죽음으로 향하는 통로로 여겨졌던 겁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그래서 자기를 팔도 다리도 잘린 불능의 남자로 묘사하고, 몸도 남자의 몸인지 여자의 몸인지 좀 불분명하죠. 예, 어떤 모습인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윗부분은 여자 같고, 그리고 약간 늑대 인간의 얼굴 같은 거고, 이 피부도 뼈 위에 근육이 없이 그냥 피부만 발라놓은 듯한데 피부가 살아있는 사람의 피부 같지가 않죠. 한마디로 아름답다기보다는 추함에 가까운 그림입니다. 뒤로 물러나 버리게 만드는 네. 그림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 부분 때문에 1950년대에 다들 슐레를 퇴폐 그림을 그리는 화가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그림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히
그만의 독특한 천재성. 그렇죠. 예. 예리하고 날카롭고 허망하고 죽음을 보는 듯한 그 천재성이 있습니다. 20살에 이런 그림을 그렸다라는 점이 놀랍잖아요. 신뢰의 이 천재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클림트이고 네. 그리고 이제 클림트는 자신보다 28년이나 어린 이 남자 아이에 가까운 정말로 소년 티를 벗지 못한 이 후배 화가가 그려내는 작품에 대해서 경악하고 절망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의 시대가 갔다라는 사실을 그림을 보면서 느꼈을 겁니다. 클림트는 그러니까 신뢰의 작품들을 보면서 자기 시대가 간 거에 대한 놀람이지 저렇게 극단적이고 괴팍하고 남들이 막 꺼려하는 그런 그림을 높이 평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클림트가? 예. 인식의 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 요즘 최근에 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인식의 벽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커가면서 인식이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어느 순간 그 인식의 폭이 더 이상 넓어지지 않으면서 그 인식의 바운더리의 벽이 생겨요. 그러나 그 너머 그렇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작품들은 우리가 예술 작품으로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네. 마티스가 젊은 마티스가 르누아르에게 가서 자기의 그림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이야기를 르누아르가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지 나는 자네의 그림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런데 자네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나는 그림에 검은색을 쓰지 않아. 검은색을 쓰는 순간 그림에 구멍이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나 자네의 그림은 보면 검은색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앉아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자네는 별로 대단한 화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자네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화가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미 르누아르는 인식의 벽이란 것이 생긴 겁니다. 그쵸. 마티스의 그림은 그 인식의 벽 너머에 있는 거죠. 르누아르는 한 인간으로서는 마티스의 그림을 뛰어난 그림이라고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가이기 때문에 또 다른 재능을 알아본 것이죠.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구사할 수 없는 재능이지만 나의 인식의 벽 너머에 저 친구 마티스의 그림이 있다라고 인식을 한 것이거든요. 클림트와 신뢰의 관계도 비슷했을 겁니다. 네. 신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자기의 것과는 분명히 다르고 자기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신뢰가 가진 재능이 무시무시한 것은 확실하다라고 클림트가 느꼈을 거예요. 신뢰가 빈미술 아카데미를 16살 때 입학해서 19살 때 이제 중도에 자퇴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더 이상 그림을 배울 게 없다라고 한다고 자퇴하는데 그 빈미술 아카데미의 교수들이 신뢰의 그림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얘기했답니다. 악마가 너를 나한테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가을의 나무라는 그림이 이번에 레오폴드가 소장하고 있는 그림 중 하나이고 이번에 한국에 오는데요. 이 그림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나무인가요? 나무예요? 네, 나무인데 그 줄기에서 뿌리로 이어지는 부분이 하얗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 밑에. 이게 얼어버린 거거든요. 나무가 늦가을에 어렵게 땅에서 피어났는데 뿌리부터 얼면서 나무가 고사하면서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땅도 얼었고 공기도 꽁꽁 얼어붙었죠. 결과적으로 신뢰가 이 그림에서 그리려고 한 건 나무의 생명력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무, 죽은 나무입니다. 죽음 자체인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을 자기의 자화상을 그릴 때도 죽음을 그리고 이 나무를 그릴 때도 삶이 아니라 죽음을 그린 겁니다. 얼음과 죽음이죠. 그런데 그림을 그릴 때 나이가 22살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죽음이 지배하고 있었네요. 그의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뢰가 가진 날카로운 재능을 클림트는 보고 경악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클림트가 그린 어머니와 아기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두 아이를 안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어머니와 아기는 한 몸처럼 보이고 검은색이 이들을 안온하게 감싸고 있잖아요. 같은 주제를 신뢰가 2년 후에 그렸는데 신뢰의 어머니와 아기를 한번 보세요. 아이를 데려가는 어디 지옥으로 데려가는 어딘가 끌고 가는 엄마 같아요. 이 아기는 어머니를 거부하려고 하는 것 네. 같아요. 예, 한사코 어머니는 마치 저승사자 같고 어머니의 감은 눈을 보면 지금 어머니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을 이 신뢰의 그림을 보고 나면 이 클림트의 동일한 그림을 보았다는 생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나요? 그냥 잊어버리게 되지 않나요? 너무 그 신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위험하고 날카롭고 예리한 것이었습니다. 클림트 본인이 발굴했지만 신뢰에 대해서 신뢰가 한번 클림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재능이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클림트가 대답합니다. 많아. 그런데 너무 많아.
그리고 또 한 번은 슐레가 클림트에게 자신의 드로잉을 가지고 와서 선생님의 드로잉과 제 드로잉을 바꾸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클림트가 대답하죠. 왜 바꾸려고 하지? 자네께 내 것보다 훨씬 더 좋은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클림트는 확실히 봤군요. 슐레의 네. 재능을. 그렇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재능이 슐레한테 저런 기운을 미래의 재능. 예. 미래의 재능 것이죠. 클림트의 그림은 클림트는 이 슐레의 재능이 나타나면서 자신의 재능이 과거의 것으로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클림트는 자신의 황금 시대를 포기하고 좀 더 먼 시대 동양으로 도망가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황금빛으로 빛나는 아델레 블로바우의 조상이 있는데 그로부터 5년 후에 두 번째로 같은 여성의 모습을 그렸는데 이때 이제 황금이 다 사라지고 동양풍으로 그렸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황금빛 아델레 블로바우의 조상 이것보다 이 두 번째 아델레 블로바우의 조상이 더 못하잖아요. 네. 황금 시대 당당함, 위풍 당당함, 신비로움, 우아함 다 사라지고 어디 갔나요? 클림트는 초조했던 것이죠. 자신을 쫓아오는 재능, 무서운 재능에 대해서 클림트는 초조하게 도망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빈에 있는 클림트의 빌라를 보면 이 당시에 이제 많은 동양 스타일로 집을 장식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동양풍에 있다 당시에 자포니즘이라고 불렸던 일본풍에 클림트가 많이 경도됐던 것을 알 수가 있고 네. 자 다시 이제 실내의 그림 얘기로 넘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클림트의 키스를 실내가 이 추기경과 수녀라는 그림으로 자신의 스타일로 그렸는데 키스에서 두 사람이 자 여기서 이제 또 키스를 보면 서로 사랑의 합의를 이루는 뭔가 에로틱한 순간을 천상의 순간으로 그렇게 승화하려는 이 키스에 비하면 실내의 이 추기경과 수녀는 추기경이라는 높은 성직자가 그 수녀를 자신의 어떤 위계를 이용해서 가늠하려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저주받은 그림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을 것 예, 같네요. 예. 뭔가 너무 클림트는 이런 실내의 그림을 보면서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림들이 다 레오폴드 미술관에 있어요. 네. 이번 전시를 통해서도 클림트랑 실내의 작품을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실내 자화상을 보면 지금 이 유명하죠 자화상들은 네, 이 많은 자화상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날카로운 손의 표현입니다. 이 손의 표현이 대단히 지금 실제로 실내 사진인데 닮았죠. 예, 네, 자화상을 상당히 네. 닮게 그렸고 손가락이 굉장히 길고 손의 표현에 신경을 쓰면서 사진을 그러네요. 찍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상에서도 손을 상당히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슨 의도일까요? 뭐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 표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남자가 자신에 대한 어떤 애정,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다라는 점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지금 실내가 빈을 떠나서 노이렌바흐라는 곳에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 노이렌바흐의 그림을 잘 보시면 뭐랑 비슷한가 하면 고흐의 그림과 네. 비슷합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내가 고흐처럼 대단한 화가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고흐는 이제 1890년에 사망한 후에 이제 서서히 명성을 얻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고흐처럼 대단해 자 이거 한번 봐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위풍당당하게 했지만 사실 이 당시에 실내의 상황이 고흐처럼 뭔가 그림에 전념하고 있던 때였나 하면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실내는 뭐 노이렌바흐라던가 여러 빈 근교의 마을에서 자신의 모델이었자 동거녀였던 발리 노이츠과 함께 살면서 동네 처녀들 동네 소녀들을 집에 데리고 와서 여자아이들에게 이제 치마를 걷어올리게 하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에로틱한 그림들이 많이 탄생. 따로 모델을 쓰지 않고 동네에 네, 내 동네 떠도는 좀 이렇게 뭔가 좀 불량한 예. 그런 소녀들을 데려다가 누드화를 그리거나 아니면 치마를 걷어올린 상태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이 개중에 가장 온건한 그림입니다. 네. 옷을 좀 입긴 입었네요. 네, 더한 그림을 굉장히 많이 그렸는데 제가 좀 이 그림을 그런 그림을 가져와서 보여드리면 나중에 뭔가 문제가 될까봐 겁이 나서 온건한 그림만 가지고 왔고요. 네, 이번 전시회에서는 적나라한 그림들을 좀 보실 수 있을 있겠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런 드로잉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런 그림들을 그리다가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다라는 이유로 체포돼서 24일간 구류를 살죠. 지금 자기를 감옥에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렸는데 딱 봐도 뭔가 자기의 애에 빠져있는 자기의 애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인간적으로는 약간 미숙한 남자아이의 네. 모습이에요. 이 투명성이 뭘 의도하는지 뭘 의미하는지도 궁금해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때 자기보다 5살 아래인 원래 자기의 모델이었던 발리라는 여자아이와 동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자아이 20대 초반에 그 여성과 동거하는데 발리는 감옥에 있을 때도 신뢰를 헌신적으로 옥바라지를 했다고 해요. 이 꽈리가 있는 자화상이라는 네. 유명한 작품이 이번에 서울에 옵니다. 그런데 이 작품과 세트를 이루는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발리의 조상. 그 여자인가요? 네. 발리 노이체르입니다. 이 레오폴드 뮤지엄에는 두 작품이 이렇게 나란히 걸려 있어요. 아. 사실 이 두 작품이 나란히 걸려 있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과 두 사람의 성격을 다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앞날까지도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발리는 상당히 고분고분한 여성, 순종적인 여성으로 보이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실레는 오만한 표정으로 턱을 찍혀들고 너무 잘났어 나는. 자신의 잘남이 너무 기꺼운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이렇게 잘났다. 나는 이렇게 못하는 것이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발리와 이렇게 어느 정도 살면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런 그림에서도 뭔가 그 신뢰와 발리와의 사이가 결코 서로 동등한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네. 느낌이 들게 하는데 신뢰는 1915년에 발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안, 좋은 계급의 에디트 하름스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발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게 돼요. 이때 에디트가 발리를 만나서 내가 신뢰랑 결혼할 테니까 너는 떨어져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발리는 절망에 찼겠죠. 그때 다시 신뢰가 발리를 만나서 내가 그렇게 괜찮은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됐지만 내가 네가 원한다면 여름휴가는 너랑 같이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 그림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네. 물론 발리는 그 청을 거절했죠. 그리고 당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이었기 때문에 간호병으로 자원해서 전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1917년에 달마티아 해안에서 성홍열에 걸려서 사망해요. 이번에 오는 그림 중에 이 1912년에 신뢰가 그린 슬퍼하는 여인, 애도하는 여인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의 모델이 발리예요. 아, 이제야 애도하나요? 네, 이 발리의 눈망울이 눈물이 지금 글썽글썽한 눈망울인데 어찌 보면 자신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그 신뢰랑 같이 살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나 자신의 운명,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죠. 악마의 재능이라는 판단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빈미술 아카데미에서 빈미술 아카데미의 교수들이 신뢰에게 한 악마가 너를 내게 보냈구나 라는 이야기는 확실히 맞는 이야기였어요. 자신의 죽음도 알았을까요? 그러면 신뢰가? 나르시시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영원토록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신뢰가 그린 이 죽음과 소녀라는 그림도 레오폴드 뮤지엄이 소장한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인데 죽음이 지금 한 소녀를 덥석 안아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끌려가는 여성 모델도 발리예요. 여기서도 지금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어떤 죽음의 색채 그리고 이 죽음의 피부 살아있지만 이미 반쯤 죽음에 발을 디딘 듯한 이 여성의 피부 같은 부분들이 아름답다기보다는 굉장히 소름끼치게 그리고 예리하잖아요. 같은 죽음과 죽음이라는 주제를 클림트가 그린 그림을 보면 클림트의 그림 역시 어둡고 난해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클림트의 그림에는 어떤 삶의 조각들 터무니없이 화려하고 밝은 삶의 아름다움들이 보이고 있는데 신뢰의 그림에는 그런 아름다움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죽은 세포들이 가득 찬 네, 느낌. 죽음이 정말 진짜 죽음이 가득 찬 느낌의 그림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야한 그림을 계속 그리게 되는데요. 이게 클림트와 신뢰의 차이입니다. 이번에 클림트의 그림 중에 이 풍경화가 한국에 오거든요. 네. 근데 이 풍경화도 상당히 아름답고 커다란 포플러라고 불리기도 하고 폭풍전야 다가오는 폭풍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네. 음산한 하늘과 음산한 포플러의 느낌이지만 신뢰의 풍경을 보면 이런 또 클림트의 풍경화들이 갑자기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요. 이게 이번에 오는 신뢰의 네. 풍경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봤죠. 하늘에서 마을을 바라봤는데 강 이 앞에 있는 것 강물이거든요. 도나우강이거든요. 근데 이 도나우강도 까맣게 죽어있고 집들도 마치 텅 빈 집들 유령의 집들처럼 느껴집니다. 신뢰의 풍경화들의 아름다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신뢰의 그림들 초상화를 많이 알고 있지만 이런 풍경화들도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어떤 퇴폐적인 아름다움 곧 소멸해 가는 듯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초판의 네. 그 표지 디자인으로 사용된 그림이죠. 예.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표지 디자인으로. 아무튼 이렇게 예리하게 날카롭게 삶보다는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렸던 나르시시스트가 실레였는데 에디트라는 여성을 만나면서 그는 조금씩 삶을 향해서 자신의 시선을 돌리게 되죠. 결혼하는 에디트와, 여자. 예, 예, 에디트와 살면서 안정적으로 좀 더 살게 되고 그리고 징집이 됐는데 운 좋게 프라하의 후방으로 징집이 돼서 목숨을 걸고 싸우지 않아도 됐습니다. 징집된 상태에서도 그림을 그렸어요. 에디트는 너무나도 헌신적으로 이상하게 이런 나쁜 남자들에게 여자들이 끌리는 것 같아요. 병영까지 쫓아가서 자신의 남편 실레를 뒷바라지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물론 오스트리아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클림트가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합니다. 그래서 클림트가 없는 상황에서 빈 분리파의 기수로 실레가 떠올라요. 49의 분리파 전시 포스터에서 보시면 지금 클림트의 자리는 비어 있는데 실레가 새로운 좌장으로 앉았습니다. 예.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와 제자들 같죠. 이 포스터도 이번에 한국 전시에서 전시된 작품이에요. 예. 이 49회 전시회에서 실레의 그림이 모두 40점이 넘는 그림들이 모두 높은 가격으로 팔렸답니다. 그리고 독일 어권 뭐 베를린, 드레스덴 같은 데서 실레에게 전시 제의가 와요. 실레는 이제 돈을 벌어서 자신의 아내와 함께 단란하게 가정을 이루면서 살겠다라는 꿈을 꾸는데 여기서 이 가족이라는 그림에서 이 얼굴, 남자의 얼굴은 실레 얼굴이에요. 근데 이 여성의 얼굴은 에디트의 얼굴이 아니거든요. 이 수수께끼 같은 그림이 보여주는 것처럼 1918년 전쟁이 끝나자마자 스페인 독감이라는 무서운 괴질이 유럽을 덮쳤고 임신 중이던 에디트가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사망해요. 그리고 사흘 후에 1918년 10월 31일에 실레도 28살의 나이로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허망하리만큼 이 대단한 예리한 재능이 30세도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만 거죠. 왕자에 올랐지만 자신의 죽음은 예측하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인물 에공 실레까지 들여다봤습니다. 고은은 어떻게 보면 죽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에공 실레는 죽을 줄 몰랐던 사람이고 두 사람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이렇게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아트앤 라이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건가요? 어떤 주제로 진행될까요? 네, 뭔가 어떤 그런 인간의 약점, 인간의 약한 부분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맞부딪혀야 되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작품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고 회당 음악도 좀 한 곡씩 예를 들면 젊음이라면 젊음을 노래한 음악이라던가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을 연주한 주제로 한 음악이라던가 이렇게 좀 음악도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다가갈 수 있는 예술을 주제로 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피렌체가 정말로 원했던 젊고 강건하며 완벽한 인간으로서의 다비드의 모습은 미켈란젤로라는 희대의 천재에 의해서 탄생합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마치 명상을 하듯이 차분하고 침착한 얼굴인데 놀랍게도 이 다비드의 얼굴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다비드는 이렇게 찌푸리고 있습니다. 찌푸리고 있는 얼굴이 밑에서 위로 올려다 볼 때는 왜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한 얼굴로 변하는 것일까? 굳이 이렇게 찌푸린 얼굴로 다비드의 얼굴을 조각한 이유는 무엇일까? 천재 미켈란젤로의 복잡한 심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을 조각하기 전에 이미 24살에 만든 조각이 바로 전원경 교수와 함께 예술과 역사의 연결고리를 찾아가며 온몸으로 예술을 느껴보고 싶다면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슈퍼 얼리버드가 마감되기 전 지금 수강 신청하십시오. 네. 위즈덤 칼리지 전원경 교수님과 함께하는 아트앤 라이프 앞으로 계속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네. 고맙습니다.